모두가 감탄한 그 현장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손 소독과 발열 체크 그리고 위생장갑 챙겨 입장하실게요. 관찰팀도 똑같이 절차 밟은 후 입장객 줄 따라서 드디어 박람회장 입석. 뻥 뚫린 공간에 일정 간격 유지하며 전시된 다양한 캠핑 이동 수단들. 캠핑카는 기본 중에 기본.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앙증맞은 미니 캠핑카에 캠핑카와 함께 이동식 주택으로 잘 알려진 캠핑용 카라반도 대거 참여. 비비디안 패션의 트레일러도 참가했어요. 모델 하우스에 온 건가 착각할 정도로 없는 게 없는 살림살이. 와, 이거 좋은데? 요즘 감성 한껏 반영된 감각적인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어떻고. 보는 사람마다 마치 내 집 보러 다닐 때 매너와 전투력이 발휘되니. 오,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놀자.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면서 좀 벗어나서 예전에 비해서 사실 유료 캠핑장을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예약하는 게 힘들 정도로 캠퍼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1년 2년이 아니라 뭐 한두 달 사이에 막 급증을 하는 것 같아요. 캠핑족들이. 실제로도 캠핑카와 관련한 소비 그래프는 최근 수년 새 놀라보게 상승 곡선을 그렸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어찌 관찰팀이 모른 척하리요. 주저없이 바로 관찰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관찰감 발견. 신난 5번 요원 돌고가 불어. 이렇게 길어요 여기. 차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비싸고 뭔가 엄청 커 보여요. 첫 번째, 국내 제작 캠핑카로서 억대 몸값 자랑하는 아이예요. 평 길이가 7m 90입니다. 서장훈이 대략 4명 누웠다고 생각하면 이해되시죠? 캠핑카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이동식 하우스예요. 침실은 물론 주방에 욕실까지 갖춘 집으로 치면 풀 옵션 주택. 면허는 대형 면허 필요하겠네요. 아니요, 1종이면 돼요. 3.5톤 바디이기 때문에 1종 보통 면허면 운전이 가능하고요. 네. 2종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년 무사고면 경찰서 면허 신고하시면 자동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 마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보시다시피 청구도 굉장히 높죠. 시원시원하죠. 답답한 게 없죠. 네. 몇 사람이 타는지 이거. 지금 현재 보통 우리나라가 캠핑하는 그 가족 수가 4인 가족이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까지 하면 6명이 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차는 6인승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는 샤워장이에요. 대형카답게 샤워실이 무려 단독. 침대가 조금 특이해요.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안방이구만. 이 캠핑카 아주 잘 빠졌네요. 대가족이 앉아도 넉넉한 거실. 서 있기만 해도 그 모습 마치 월간 잡지 속 행복한 나의 집 주인공 될 것 같은 고급스런 주방.